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늘에 멋있는 햇님도 만들었어요. 햇님. 그리고 달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별님. 짜자자자.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뭐지? 땅에 풀이 막 났어요. 풀이 이렇게 풀이 나더니 거기서 잎이 하나 둘 잎이 세 개가 생기더니 아침이 되니까는 뭐가 하나가 이게 뭐지? 어디 갔어?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또 잠자리도 만들고 잠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짠! 우와 이쁘다. 이게 눈이 눈. 우와 이야 이쁜 잠자리. 짠짠짠짠. 잠자리가 나왔어요. 잠자리 잠자리가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놀자. 좋아.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여러분들도 동생하고 재미있게 놀아야 돼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헐헐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지? 뭐가 헐헐헐 하더니 어이구 커다란 날개를 가진 이게 뭐지? 커다란 날개를 가진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오, 이쁜 새가 이렇게 와가지고 맛있는 밥을 냠냠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뭐가 또 나타나느냐면은 뭐냐 갑자기 귀가 아주 길다란 토끼 한 마리 나타났어요. 와 토끼는 깡충깡충 뛰었어요. 아유 토끼 토끼는 깡충깡충 깡충깡충. 우리 언니도 토끼 같이 이쁘죠? 아니야, 나 토끼야, 토끼. 아니, 좋아. 그런데, 이번엔 또 누가 나타났냐? 멍멍, 멍멍, 그들이 멍멍이가 나타났어요. 멍멍이는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우리 언니들, 멍멍이 좋죠? 멍멍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멍멍이가 나타났어요.
꼬마귀가 나타났어요. 이거 어떡해요? 예, 이렇게 멍멍이가 나타났어요. 우리 어린이들 멍멍이 좋죠? 네. 아우, 그런데 아,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교회 가자 그래도 싫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줄 몰라요. 찬송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안 되겠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짐승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집으로 키워서는 직접 불어야 되겠어.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불어넣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바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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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뭘 만드셨느냐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그런데 이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얘들아 네.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알아? 무슨 나무인데요? 이게 선악과야, 선악과.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죠? 우와, 맛있겠다. 우와.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맨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 얘가 누구냐 하면 아담이야. 따라서 아담. 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하와와 아담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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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돼. 알았어요? 네. 그런데 맛있는 건 과일이다. 먹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 따먹으면 죽어. 네, 알았어요. 아, 따먹을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거기에 뭐가 생겼느냐면은 거기에 짜자자잔 짜자자잔 이거지? 우와 이게 뭔가? 뱀이 이뻐요, 미워요? 나는 뱀이야,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뱀은 뭘 잘했느냐면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어린이들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야, 하와이야, 하와이야. 하와이. 이거 따먹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괜찮아, 먹어봐. 안 돼. 먹어. 어린이 여러분 먹어도 되지요? 안 돼요.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나중에는 나도 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하나를 따먹어. 그리고 너무 맛있다. 아담, 아담. 오, 왜 그래? 이거 먹어봐. 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린이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네. 네. 나중에. 아유, 먹어봐. 맛있어. 정말 먹어도 될까? 안 죽어. 그래가지고 남자도 땀 먹어.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어우, 이렇게 추워. 이렇게 떨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먹어서 그래. 어휴, 숨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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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숨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나쁜 마귀가 들어왔어요. 요 뱀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내 거야? 어.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내 거야? 그래야 돼요. 어우,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하고 막 나눠 먹지 않고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맨날 칼싸움만 하는 거야. 야, 야, 야! 아유, 그러더니 나중에는 활도 만들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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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이렇게 맨날 나쁜 짓만 하니까 안 되겠어. 아, 하나님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짓고 지옥을 가는 거야. 안 되겠다.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 이거 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네,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아유, 슬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무덤이 활짝 열렸어요. 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어,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네, 너희들은 지금부터 온 세계에 다니며 교회를 세워라. 누구든지 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아, 천국에 간단다. 그래가지고 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들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 와,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잘 나와야 돼요? 잠자야 돼요? 잠자야 돼요. 교회 잘 나올 거죠? 네. 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우,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쁜 마음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울지도 않고 인형 풍선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형극도 울지 말고 잘 봐야 돼요.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인형극을 보겠어요. 인형극. 두통의 마을. 옛날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자,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두통이에요. 네, 나는요 여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주먹이 세요. 힘이 세가지고요 애들을 내 말 안 들으면 막 때려줘요. 그러면 애들이 하고 막 울어요. 여러분 나 잘하죠? 그리고 애들이 교회 가면은 교회도 못 가게 막 때려줘요. 근데 요새 애들이 교회를 맨날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오늘은 내가 여기다가 두덩이를 파놓고 애들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 사고로다 두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 다 봤다. 아,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두덩이에 푹 빠질 거야. 에헤헤, 재밌어. 어, 숨어 있다. 어, 숨어 있다. 어, 누구야? 저 누구지? 어, 순이다, 순이.
어린이 여러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이렇게 나쁜 어린이는 혼나야 되죠? 네. 어, 그렇지만 오늘 용서해 줄 테니까 날 따라서 교회 가자. 싫어요. 뭐? 싫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안 가? 도대체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러니? 화포구 김치하고 찜빵이요. 아니 너희 마음속에 말이야. 내 마음속에요?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 마음속을 보여주겠다. 너희 마음속에는 아주 나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예? 내 마음속에 나쁜 친구가 있어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어? 어떻게요? 자, 두 손을 놔봐. 그렇게요.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내가 너무 많이 숙였어. 요렇게. 요렇게. 아, 그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아유, 그게 아니고 다시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들도 해봐요.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이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울지마. 울지마.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 또 뭐야? 싸움자라는 마귀야. 뭐? 너는 날마다 동생을 때려주고 언니한테만 덤비고 엄마 아빠한테도 막 화를 내고 맨날 싸우지. 나는 싸움 잘하는 어린이 가지고 와. 어린이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아니야. 난 또 싫어. 가. 어린이 여러분 이 호랭이 좋아요 싫어요? 저리 가. 저리 가. 난 너희 맘속에 들어갈 거야. 하. 너희 맘속에 들어갈 거야. 하. 들어간다. 내 맘속에 우리 사람이 들어있어. 아니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내 맘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 이게 뭐지? 어? 누구야? 누구야? 꿀땡지다. 나는 요즘 뚜렁이야. 우리 아는 애들도 맛있는 거 있으면 내 거야 하면서 혼자만 많이 먹죠. 아니, 나는 꿀대지 같이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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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난 너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가. 들어갈 거야. 가.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아니, 이번에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지? 어, 이게 뭐야? 어, 어 또 뭐야? 네, 나는 거북이 마귀야. 뭐, 거북이? 나는 엄마가 이빨 닦아 그래도 안 닦아요. 잠자때도 이빨 닦아 그래도 싫어요. 나 맨날 꾸물랑 꾸물랑 어린이집에 가자 그러면 싫어요. 잠잘 거예요. 그러지?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어린이 여러분들도 맨날 싫어요. 그러지? 아니요. 이빨도 안 닦죠? 아니요. 나는 거북이에요. 거북이처럼 그렇게 싫어요. 그런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난 너 싫어. 가. 거북이 가. 어린이 여러분 따라서 왔어요. 거북이 가. 거북이 가. 거북이 가. 내 마음속에 또 있어. 아니야. 이번에는 무엇이 또 들어있을까? 어? 다시 한 번만 보자. 어? 이게 뭐야? 어? 어? 또 뭐야? 에이, 너는 말 안 듣는 무진마귀야. 어, 무진마귀? 그러네. 너는 엄마 말 되게 안 듣지. 그리고 엄마한테 막 덤비지.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나는 고집 통머리 염소마귀야. 가, 가, 가.
우리는 다 같이 염소가 시작. 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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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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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무엇이 들으실까? 어? 이게 뭐지? 어? 어? 이게 뭐야? 또 뭐야? 나는 맨날 스마트폰 핸드폰만 보고 텔레비 만화 영화만 보게 하는 올빼미 마귀. 오, 올빼미. 그래서 좀 이렇게 커졌지. 어린 여러분들도 맨날 잠 안 자고 텔레비만 보죠? 맨날 만화 영화만 보게 해달라고 그랬죠? 나는 이렇게 맨날 텔레비만 보고 만화 영화만 보고 맨날 핸드폰만 보는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다 같이 올빼미 나가. 시작. 나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 이봐. 나가. 나가. 아, 들어갈 거야. 어떡하면 좋아. 어린이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요. 나 큰일 났어요. 어린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쁜 친구들을 다 쫓아버려야 되겠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어떡할까요? 아, 그래, 기도. 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왜? 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 내 마음속에 나쁜 친구들이 많아요. 이 나쁜 친구들을 쫓아버려야 되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나쁜 친구들 쫓아버리고 싶죠? 네. 우리 다같이 두 손 모아봐요. 다같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나쁜 친구들 쫓아버려주세요.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빨도 잘 닦고 텔레비도 안 보고 착한 어린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제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제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이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을 다 쫓아보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 나도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래요? 나도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친구들과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이빨도 잘 닦을 거예요.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동생하고도 싸우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주일날은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단다. 예, 나도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 잘 다닐 거죠? 네. 어느 교회로 나갈 거예요? 꿈의 교회요. 네, 꿈의 교회를 나가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다 예수님 잘 믿고 다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가셔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그리고 엄마 아빠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노라. 이리하여 우리 구풍이는 그날부터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예배님 잔디 된 거죠?